언니 발목 빈 거 어떻게 알고. 무지개 다리 건넌 우리 찌롱이랑 똑같이 생겼네. 이게 다 뭐야? 8, 4, 6 8층, 4층, 6층을 순서대로 누르는 거야. 그게 원래 차원으로 돌아가는 요령의 숫자라나? 아, 8, 4, 6, 8, 4, 6, 8, 4, 6 이번엔 내 차례! 8층 이번엔 4층 6층 대박!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. 우와, 이모! 지호가 이모 주문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대. 웃기지? 아, 피곤하다. 끊는다. 지호야. 어? 왜? 846이 아니래. 어? 849래. 드디어! 846. 그럼 계속 먹방할게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? 너무 먹었나? 뭐지? 분명 라방 중이었던 것 같은데. 와, 오늘 방송 진짜 최고였음. 훈이님 진짜 잘 먹던데요. 오늘 레전드 찍었다. 에? 무슨 소리지? 나 먹다 잠든 것 같은데. 내가 저렇게 먹었다고? 들켰네. 쇠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? 진행 안 해? 적고 있나 봐.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그만 먹고 말을 해줘야지. 아니, 인터폰 봤는데 아무도 없고 계속 문 두드려서. 귀신이 집에 들어올 때 허락받으려고 하는 거고, 효니님은 그 귀신을 초대한 거임. 아, 그만해요. 무섭잖아요. 뭐야? 뭐임? 방불 왜 꽂음? 응, 호들갑. 좀 무섭다. 뭐야? 깜짝이야! 진짠 줄! 효니 귀여워! 놀랐죠, 여러분? 쏘리. 자꾸 뭉순님이 장난쳐가지고. 그럼 먹방도 끝냈고, 귀신놀이도 끝냈고,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. 갈게요, 여러분! 잘 자요! 아이씨... 어, 왜 그래? 아,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 엘베가 수리 중인 거야. 그래서 계단으로 뛰어내려왔는데. 아, 윈드. 집이 몇 층인데? 15층. 아, 끔찍해. 이따가도 수리 중이면 짜증날 듯. 근데 엘베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고장난 엘베 잘못하면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. 그런 게 어딨냐? 진짜야. 오늘은 이 언니 말 믿고 계단으로 가라. 그러다 다른 쪽 발도 삐면 책임질래? 아야야야, 너네 어제 뱀파이어 소녀 달자 봤어? 뱀파이어.